이거 풀어줘. 영원히 잘못한 거 없잖아. 그 엄마들이 잡아 이래서 잡은 것 뿐이잖아. 사실대로 말해주면 풀어준다 그랬는데 왜 나만 안 풀어줘? 어? 우리 영원히 잘못 없는 것 다 알지. 근데 저 위에 높은 분들이 이걸 풀어주라고 허락을 해야 풀 수 있대. 우리 어머니가 조금만 참더라. 싫어! 나 아파! 안 참아! 나 이거 빨리 풀어줘! 나 누나랑 같이 갈 거야! 누나랑 갈래! 영훈아, 누나는 아무 데도 안 가. 영훈이 여기 있는데 누나가 어디를 가? 그래? 나쁜 새끼들. 어디 할 짓 없어서 저런 사람들을 이용해. 심순옥 씨는 불구속 입건으로 처리된 거죠? 예, 협박에 의한 방조 정도이고. 이놈들아, 이 집은 절대 안 된다, 이놈아. 이놈 새끼들이, 이놈아 내가 죽어도 이 집은 못 가져가. 잡아. 이 미친 망구가. 야, 이 할매 잡아. 안 잡아? 안 그럼 니네 누나 죽어! 할매! 할매! 제발! 미쳤냐? 하늘은 무섭지 않아, 이놈아! 미쳤어, 이놈아! 잡으라 하잖아, 야, 할 망구야! 야, 사이다! 할머니! 목숨 할머니! 조심들 좀 하지. 저 새끼 누나 빨리 불러와. 문제는 심영훈이죠. 뭐가 됐든 간에 현장에서 피해자를 잡고 있었던 정황 증거가 있어서 살인 방조죄 및 사체은닉 공범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최대한 감형으로 바랄 수 있는 게 집행유예 정도. 야, 그러니까 그게 너 작업자 아니야? 어? 아, 내가 안 했어. 뭘 기대? 다 된 거지? 됐어. 괜찮으십니까?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병원은 무슨. 아무튼 고생 많았다. 마 찾는다고. 그 황경일이 죽인 남상태 이 새끼 신상 다 털었어. 지금부터 브리핑 할 거니까 들어와. 따라와. 야, 돼지가 브리핑 할 거야. 빨리 와. 좋은 친구들, 인력개발대표 남상태, 현재 나이는 45세. 그리고 아버지 남구항은 성훈시 조직폭력배 헬파 두목으로 현재 사망한 상태입니다. 좋은 친구들 대표 홍혁삼은 저희가 알아본 결과 중증 조현증으로 낙원복지원에 입원해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. 상호명이 계속해서 바뀌는 바람에 추적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이 회사에 인신매매 40대라고 추가 혐의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내가 들은 목소리는 40대가 아니었는데 남상태 오른팔인 지충배 연변 출신으로 현재 수원에서 나이트클럽 3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물론 심준옥 씨 무슨 일 있으세요? 아니 괜히 저 때문에 나온 거는 아니지요? 네 괜찮습니다. 실은 고맙다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니에요. 다 심춘옥 씨 덕분이죠. 조직원들은 현장에서 거의 체포됐고요. 대표도 수배 내려줬으니까 곧 체포될 겁니다. 그리고 심영훈 씨도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게 저희가 애써 볼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런데 당분간 지낼 곳은 있으세요? 제가 시장에 아는 언니가 있는데 그냥 거기서 잠시 머물면 돼요. 이 얼굴로 가면은 좀 놀라겠지만. 심영호 씨 재판 전까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도울게요. 힘내세요.
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제가 진작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런 생각만 하면 진짜 제가 정말 다 모자랐어요. 아니에요. 어쩔 수 없으셨던 거 저희가 잘 압니다. 저기 식혜 좋아하세요? 아니 우리 어머니가 좋아해서 좀 만들었는데 드릴 것도 없고 그냥 그거라도 좀 갖다 드리고 싶어서요. 괜찮습니다. 하긴 그런 거 안 돼. 진짜 젊은 분인데. 아니에요. 좋아해요. 전 그러심 한 잔 정도는 잘 마실게요. 아이 고맙습니다. 아이 정말 고맙습니다. 저하고 영훈이랑 열심히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네, 조심히 가세요. 네.